안녕하세요. 우리 집 텃밭입니다. 봄이 이제 왔나 봐요. 아침에 보니 텃밭에 냉이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냉이를 한번 싹 보겠습니다. 냉이가요. 냉이가 저 이렇게 또 냉이가 났습니다. 냉이. 여기도 냉이가 있고. 냉이. 냉이가 무더기 일어났습니다. 냉이. 냉이 꽃그리면 이게 꽃 피면은 아 벌써 꽃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네요. 꽃. 꽃이 오면 이거 못 먹는데. 냉이 천지입니다. 냉이 천지. 냉이가 이렇게 자생을 했어요. 냉이 캐서 된장 꽃그려 먹으면 되겠습니다. 와, 우리 텃밭에 그냥 작년에 막 파도 대파도 심었는데 대파는 겨울을 납니다. 이렇게 겨울을 나고 여기도 땡이 있습니다. 땡이. 땡이가 이렇게 퍼졌네요. 굉장히 많이 퍼. 사실은 이 땡이는 몇 년 전에 제가 계속 씨를 이렇게 땡이를 안 뽑고 씨를 남겨 놓는다. 그러면 이게 싹 퍼져 가지고 아무리 오래되고 계속 나요. 씨가 아주 겨자씨보다 아마 작을 건데 그런 냉이가. 그래서 우리 텃밭에 이렇게 쫙 냉이가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자면 담벼락 밑에 있는 서너 개 냉이를 계속 꽃을 필 때까지 키우는 거죠. 그 씨가 계속 퍼집니다. 자, 그럼 냉이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땡입니다. 땡이. 땡이 먹음직스럽나. 이거는 곰보배추입니다. 이것도 약으로 쓰는데 매우 써요. 그래갖고 야생에 많이 자라고 있어요. 이거는 땡이. 이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. 근데 이게 꽃인데 꽃이 피면 이 뿌리에 근이 생깁니다. 그래서 딱딱하게 하고 줄기가 생겨서 이렇게 꽃 만들기 전에 캐서 먹는 게. 그래서 겨울 1월달, 1월 중순, 2월 초 지금 3월입니다. 그래서 3월 1일인데 먹을 만치만 키겠습니다. 이만큼 키겠습니다. 이만큼. 맛있겠죠? 그리고 봄이 되면 이렇게 영국장미 그리고 넝쿨장미 벽에 만발하게 핍니다. 그래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 파도 멋있네요.